해명경에 보면 도태도는 여러분 본 사람 있지. 해명경 도태도. 그거 옛날 느금경에 나와 있었어. 이 말이다. 여기에 부처님 그려놓은 거는 지금 과학으로 돌려서 내 설명은 여기 부처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 도태했다는 얘기인데 이쪽에 신경들이 뭉친 것들을 다 풀어서 저거다. 들어있잖아, 보좀 봐라. 도가 여기에 들어있음을 표방한, 설명한 거다. 도태동이. 여기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것이 풀어지면, 그 다음 흉부를 클 차례지. 흉부가 커지게 되고, 흉부가 커지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곳곳에 모든 세포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싱싱하게 되고, 이쪽 호흡신경이 모두 연결되면 의식이 싹 사라진다. 그때를 그림을 몰아나와야 되노? 응? 백혈을 뚫고 부처님 날아가는, 하늘 올라가는 모습 그려놨지? 그러니까 신경이, 봐라, 저렇게 딱 나와있다. 햇빛 왜 머리, 정수리에도 그려놨을까? 그러니까 옛 부처님들이라고 해서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지금하고 달랐을까?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과거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 당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거야. 왜? 여기서 벌어지는 현상은 똑같았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림을 공부를 하지 누가 가르치는 사람 없어도 이걸 다 뚫고 나니까 이 그림을 단박에 알겠군요. 설명이 필요 없이. 그런 자 몰라도 요 그림 딱 보면 오, 저 뭘 또 사는 거야? 바로 알아. 이렇게 해서 수행해 들어가는 것이지 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옆에서 뭐 쭉 해명용으로 설명해 놨죠. 쭉 설명을 듣고 아 그렇고 그렇고 이해하면 요게 단전 열리나? 응? 그거 얘기하면 그 이해 다 해버리면 여기 있는 신경들이 다 살아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 도를 이해하려고만 덤비들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기의 몸에 죽어 있는 신경 하나 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몇십 년을 앉아서 토가 납신하다가 좌족정이면 돼가지고 전부 요절해서 죽음을 하게 가잖아. 차라리 수행 안 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 지금은. 아시아? 수행 않고 그냥 먹을 것, 먹고 적당히 놀고 즐기고 이러시는 분들이 수행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 더 잘 나가. 근데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도를 틀려고 하노? 자, 이제 내가 이제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을 했고 이 모재혈관을 살리려면 특수한 방법이 필요해요. 먼저 뭉쳐있는 부위부터 확인을 하세요. 우리 몸뚱아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이 직립을 해가지고 걷기 시작하면서 모두 중심축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 쏠리지 않으려고 힘을 딱 준단 말이야. 그래서 걷기 시작하면 바로 몸에서는 힘이 경직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펴지는 작업이 먼저야. 이걸 펴줘야 이 기립근들이 앞에서 이렇게 뭉쳐있던 기립근들이 늘어나면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고무줄 같은 것이 느슨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느슨해진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뭉쳐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줘야 돼. 특히 이 배꼽 주변에
이 배꼽 주변에 말이지, 이 복지근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치골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돌덩어리 같이 뭉쳐있다. 요거를 빨리 풀지 않으면, 얘가 안 놔주면, 여기도 안 놔주고, 여기도 안 놔주고, 이것도 안 놔주기도, 얘 밑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도 벌릴 수가 없고, 중심 부위가 요 배꼽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성문호흡이라는 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은 아니야. 다 근거가 있어. 단순호흡도 근거가 있고 다 근거가 있어. 다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원리를 깨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죽어있는 신경을 어떤 재주로 살려야 되노? 근데 이 신경 살리는데 우리가 중점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신경 살리는 방법을 아직 몰라. 이거 최초로 내가 지금 일러주잖아. 자, 이거를, 기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구름타에 누워서 앞으로 긴 힘으로 이렇게 굳어버린 것을 몸으로 뒤로 제껴서 이 부위들을 늘려라. 늘려주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이쪽 부위에 의념을 둬서 호흡으로, 이거는 호흡으로 이걸 키울 수밖에 없어. 어떤 방법이 없잖아. 이걸 짜게가지고 뭐 이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흉부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호흡으로만 이걸 키울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호흡하라고 했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겨우 우리나라도 초기 경쟁 붙들고 앉아가지고 무슨 응? 아나바네 사트니 뭐 안반수익이니 초기 경쟁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앉았다. 근데 그거 해도 말단 또 헛일이잖아 봐라. 이 원리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른 채, 왜 호흡을 해야, 하라고 하는지도 모른 채, 이게 모를 수밖에 없어. 본인이 못 뚫고 나면 절대 이런 법문이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고성이라도 자신의 몸을 다 열지 아니하면 절대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법문이 안 나와. 상대가 물으면 탁탁 다 막혀. 해서 구름대 타서 앞으로 굳어버린 몸을 뒤로 제끼면서 고무줄 같은 이것을 넓히세요. 하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의념을 굳어 있는 부위를 찾아가지고 느껴지거든. 그곳에 중점적으로 문질러서 일단 덩어리 된 것부터 이렇게 뭉쳐 있는 것부터 빨리 푸세요. 풀어주면 1차적으로 호흡이 깊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들어올 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풀어주는 자리에 신경을 먼저 또 살려야 되겠지. 뭉친 걸, 이렇게 뭉친 걸 풀었으면, 요 자체에 신경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돼. 더부설이, 뭉친 자체는 얘를 못 들어올리게 이렇게 방해를 했잖아. 근데 풀면 방해를 안 해, 일단. 방해를 안 하는데, 얘를 도와주려면, 얘 자체가 신경을 살아서 같이 벌려주면, 금상첨화지. 그래서 뭉친 부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푸시고 이거 풀 때 나 같으면 1차적으로 한번 풀고 나니까 들숨이 엄청 깊게 들어요. 소위 사람들이 뭐 3분 때 호흡을 가니 한 호흡 뭐 1분을 했니 자랑들 많이 하잖아. 나도 그때 자랑 많이 했으니까. 숨 들이키는데 막 마냥 들어오지 뭐 쭉 들어와. 근데 이것이 조절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하다가 요쪽 얘들이 신경이 살아있지 않고 그냥 풀어지는 상태에서 쭉 얘에 의해서 벌어지니까 벌어질 때는 좋은데 얘들이 신경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어요. 요놈들이 산소가 부족히 탁 걸리면 이렇게 풀어져 있을 때도 산소는 일단 필요하잖아. 신경만 안 살았을 뿐이지.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산소가 적게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요동치듯이 얘들을 탁 쪼아들어요. 요요 현상이 벌어진 듯이 쪼아들어온다고. 쪼아들어오면 흉부를 버리지도 못하도록, 횡격막이 버리지 못하도록, 밑에 바짝 쪼아서, 성이 바짝 나서 쪼고 있어. 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여기가 쪼아들으면,
자, 이 안에 뭐 들었어요? 우만장기 여기 다 들었잖아. 이 장기들은 지속적으로 연동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기능이 상실한다고. 또한 얘가 쪼아들어오면 이 목에서 내려가는 횡격막 신경을 이어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눌러버린다고. 이거 눌림을 당하면 3, 4, 5분, 경추 3, 4, 5분을 지나가는 횡격막 신경이 얘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얘가 눌림을 당한 거야. 이거 눌림을 당하면 횡격막 또한 벌리질 못해. 그래서 호흡이 급격하게 산소가 부족 청경에 벌어지는 거야. 이 상태로 얼마 안 가버리면 얘는 점점 더 쪼아들어. 그래서 의식이 치닫아서 곧 두려움이 몰려오고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이때쯤 오면 이것을 벌려보려고 자꾸 의식을 넣어보지만 의식을 넣으면 넣을 만큼 의식을 주면 주는 만큼 수갑과 같이 더 쪼아들어오는 것이 몸뚱어리예요. 왜? 힘을 주는 부위에 산소는 들어오지 않고 힘만 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응? 에너지를 사용하고만 사용하고 산소가 안 들어오면 살아가다 지난다? 지가 나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근육 사용을 하는데 산소, 에너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부하 걸리면 근육이 뭉쳐버리는 거예요. 얘 여기서 뭉치는 거야 또. 이런 현상이 2중, 3중으로 물려 들어오면 이때는 이제 얘가 벌리질 못해서 급격히 산소 부족증 걸리니까 심장은 박동을 해본들 대책이 없다. 이제 이때 되면 세포가 나의 이 주인이 세포 주인이 두려움을 당겨요. 그 죽음 직전에 다가오면 얘가 두려움을 막 만들어낸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포기해버리면 두려움이 오고 막 오만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안 일어날 때 이때 내가 죽어봤잖아. 이렇게 앉아서 응? 타이어 주부로 딱 묶어놓고 요거 쪼아들어오고 요거 풀려고 밀다가 안 밀리니까 계속 요거 내가 못 일어나면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난다고 계속 밀어붙이니 그게 달해서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두려움만 밀려오나 그래서 더 밀어보니까 그때는 한계쯤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완전 머리 올라가는 산소가 딱 차단되니까 요때 살만하다 쪼아붙을 대로 쪼아붙여서 더 이상 뇌가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직전 즉 뇌의 기능까지도 손상되게 오기 시작하는 거 요때쯤 오니까 의식이 흐물흐물해진다. 눈이 안 보이고 눈이 흐물어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의식이 낮아진다. 즉 뇌의 기능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때쯤 되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졌더라. 그러고 내가 놓았으니까. 그것이 죽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굉장히 두렵다가 죽음이 딱 넘어가는 이쪽으로 죽음을 향해 갈 때까지 굉장히 두렵다가 여기서 딱 넘어가는 순간은 고요하더라 이 말이더라. 그러고는 놓았는데 안 죽고 몇 시간 만에 눈을 떠서 산천을 치다 보니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업이 많은 사람도 천상에 데리고 왔나 이렇게 나를 평안한 곳에 데려다 왔구나. 아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으니까 나는 내가 살았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고 죽었었잖아. 근데 그렇게 평온하니까 여기는 천상이라고 생각했지. 아 누구도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 한참 평화를 누리고 몸을 쓰다 보니까 요 묶인 채 그대로 있어. 자, 아, 내가 안 죽었네. 이때 이제 안 죽었네 하고 드러나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 다시 몸이 죽어들어온다. 이때 뭘 알았을까? 내가 이것을 피고자 했던 그 강한 의식들이 오히려 나를 옥죄어 왔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까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구나. 그리고 이거 빨리 풀고는 그냥 그대로 누워서 이렇게 기다렸다. 몇 시간을. 그러니까 또 평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과학으로 설명해 볼까? 어떤 원리였을까? 쪼아 들어온 놈을 자꾸 의식으로 밀려고 하니까 점점 더 쪼았다 모았다 이 말 아니가? 근데 의식을 딱 놓아버린 게 어찌 됐을까? 기절을 하면 온몸이 릴렉스 된단 말이다. 릴렉스가 돼줘야 얘가 충분히 벌려질 거 아니가?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이 몸뚱아리를 얼만큼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이 수행해서 깊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은 의식 하나도 얘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이 흉부를 벌리고 올라갈 때, 저 행경막 신경을 뚫고 이 벌리고 올라갈 때 작은 의식 하나도 꿈틀거리면 얘는 신경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부처가 되어서 의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잘못 판단이야.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야. 몸을 릴렉스 시켰기 때문에 의식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몸이 릴렉스 된 것이었다. 같이 가는 듯 하지만 의식이 먼저였다. 일체 유심조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작은 의식이란 어떤 것일까? 이 신경을 살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신경까지 놓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단연코 이 흉부를 살려내고 이 마지막 형경막 신경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을 다 살려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 옥침을 여는 과정에서 형경막이 흉부가 살아나서 형경막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옥침이 열리지 않는다. 반대로 얘가 이 신경을 놔주지 않으면 절대 얘는 살릴 수가 없다. 둘이 맞물려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의식 하나라도 움직이면 얘 신경 못 살려낸다. 그러면 흉부는 더 키울 수가 없다. 흉부를 못 키우면 폐가 못 크고 폐가 못 크면 폐포가 모자라고 폐포를 못 키우면 산소가 안 들어오고 산소가 안 들어오면 세포 분열 멈추고 일찍 죽는 거다. 어떻게 이 도수행이 과학하고 안 물려와 있노? 정확하게 물려있지. 어떤 의식까지 놔야 될까? 지금 여러분 겹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따 아상 다 사라진다. 아상, 중생상, 수자상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의식 하나라도 움직이면 이 신경 살려낼 수가 없다. 정말 고요 그 자체여야 된다. 고요함 속에 얘를 몰아주면 내가 어젠가 며칠 전인가 제자한테 폐포가 재생되는 걸 재생되는 안 될 거 자료 좀 찾아도 했을 때 아마 찾아주더만 왜 이걸 내가 찾았냐면 흉부는 버려졌는데 흉부는 버려졌는데 폐가 안에서 차질 않으니까 폐가 크지 않으니까 버려졌던 흉부가 다시 쭈그러들고 이런 일들이 내가 계속 반복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흉부만 벌린다고 해서 안에서 폐가 안 자라면 즉 이렇게 컸는데 컸는데 안에서 뭔가 이게 이것도 따라서 커서 딱 받쳐주지 않으면 저 말이야. 폐가 이제 이건 반 죽었네. 자, 얘들이 흉부는 커가지고 이만큼 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크지 못해서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찌 될까? 자주 수축되어 버리잖아. 이거를 오랜 동안, 세월 동안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를 흉물은 다 키우면, 그럼 흉물을 키워서 뭐라노? 얘가 못 큰다면, 재생 못 한다면, 이건 불가항력이잖아. 흉물만 잔뜩 키워놓고 얘가 재생시킬 수 없는 세포라면, 이거 수행 하나 많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그럼 불로장생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난을 보니까 이걸 컸단 말이야. 그렇다면 학계에서 말하는 폐가 재생한다는 것은 재생을 못한다 하는 논리는 안 맞다 하고 꽂힌 거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떤 폐가 재생할 수 있다 하는 논문이 있는가 찾아봐다오 했던 거야. 있잖아. 이래서 과학이 정확하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야. 진리를 향해서 가는 길목에 봐라. 역시 많이 폐포, 우측 폐의 폐포수가 수술 후에 3주 이내에 64만 3천에서 92만 5천으로 컸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폐포가 클 수 있는 환경만, 공간만 확보해주면, 물론 뭐 거기에 뭐 계면화성체야 뭐야 비타민 A야 막 그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 여기서 뭐 해줬다는 얘기 나올 거야. 봐라, 이 폐포를 수혜를 전가하는 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정상적으로 회복시킨다. 이것을 이 폐포가 늘어났을 때, 폐를 키웠을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정상적으로 회복시킨다. 수명하고 직결된 것이 바로 폐포였다는 거야. 이 폐포하고 연결된 것이 흉부였다는 것이고, 에? 흉부하고 연결된 것이 의식이었더라. 의식을 공유하고 얘를 벌리지 아니하면 절대 폐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거잖아. 그 폐를 흉부를 못 키우면, 폐포 못 키우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어찌 죽어? 천천히 죽어. 이게 죽어 들어오면서 나중에 왜 폐포가 죽어 들어오니까 이 흉부가 서서 신경들이 죽어 들어오면 얘가 벌릴 힘이 점점 죽어 들어온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산소를 못 빨아당기니까 힘 있게 빨아들이려고 해보지만 여기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또 안 들어와.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들도 봐, 수행하다 호흡 안 들으면 답답하지. 죽음 직전에 그런 답답함을 겪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산소가 부족 걸려서 뇌 기능이 슬슬 상실되면 그때서야 이제 두려움에서 슬슬 사라지는 거야. 나같이 해서 이 폐를 살릴 수 있다, 재생시킬 수 있다. 이게 나의 깨달음. 내 몸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과학으로 입증을 했다. 나는 내 몸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과학을 찾아서 확인을 했어. 이게 왜 그런가? 근데 대부분 과학들이 대부분 다 밝혀놨지만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냐? 이런 호흡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습게 보더라는 거다. 여기 있는 세포들을 정말 너무 가볍게 보더라. 배꼽부터 시작해서 이쪽 제왕절개니 뭐니 이 배를 막 짜갤 때 그냥 생각 없이 짜기고 생각 없이 꾸며더라. 나온 김에 내 암용 얘기 해줬지. 이 안에서 행경막 보자. 행경막이 덜 쓰면 할 때 이렇게 밑으로 밀어내잖아. 옆으로 밀어내고 밑으로도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야. 이렇게 밀어낼 때 우리는 바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속에 들어가면 작은 압력의 편차가 인체를 얼만큼 경직시키는지는 상상도 못해. 이거 물리학자들은 다 벌써 알아듣겠지. 이 행경막이에요. 이거 이게 행경막이에요.
이 횡격막이 복부를 향해서 이렇게 밀라면, 돌출근할 때 이렇게 밀어, 이렇게 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펴질 때, 여기에 압력하고 관련이 없을까? 이 복부의 압력하고, 여기, 이 압력하고, 이 흉부의 압력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나? 이 속의 압력이, 즉, 호흡이 제대로 부드럽게 이루어지려면, 이 속의 압력이 여기보다, 아,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선뜻.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면, 어디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면, 이렇게 공기를 지금 밀어내는 거잖아. 근데 이 안에 공기가 760으로 꽉 붙이고 있으면, 횡격막이 내려올까? 내려오겠지만, 얼마나 힘들게 내려오겠지. 사람의 힘이, 힘에 의해서 밀리겠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호흡은, 얕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 분압이 뚝 떨어져. 쭉 떨어지지 못해서 살짝, 살짝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야. 왜? 여기 압력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껏 압력이 다 들어와야 이게 760이야. 응? 배에 압력이 꽉 차야 760이란 말이다. 근데 얘는 벌써 750 꽉 차 있어. 근데 어떻게 밀어, 이거를? 그래서, 이 의학들이, 의학자들이 이거 정말 생각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술을, 자, 이 안에 압력이 750이었다. 아니, 720이었다. 복부의 압력이. 흉부의 압력은 740이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720, 30 되던 이 복부의 복부를 칼로 딱 여는 순간 이 안에 압력이 어찌 되나? 그대로 대기압이지. 배를 짜갤 때는 인공호흡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딱 꼬매놔가지고, 꼬매놓고, 인공호흡이 뛰면 어찌 될까? 얘가 안 그래도 굳어있었, 호흡이 그동안 숨 안 쉬고 있었는데, 인공호흡하고 있었는데, 얘가 호흡을 하려고 밀면 밀릴까? 못 밀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스가 안 빠져나가지. 그럼 이거 어떻게 주면 얘가 편하겠노? 횡격막 쉽게 밀어오겠노?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니가?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가? 꼬맨 자국에 공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봉하고, 이 안에 760대는 압력을 낮춰주면 되지. 낮추는 방법은 뭐예요? 아, 이 안에 복수 빼지 말고, 복수도 잘, 복수는 잘 빼지면, 잘 빼면서 왜 이 공기를 못 빼노? 아, 복수 빼는 것보다 공기 빼는 게 더 쉽잖아. 그지? 수석이 하나 둘러서 쭉 당기면 싹 빠져나올 거 아니가. 그래서 압력을 좀 낮춰줘봐. 호흡하기 얼마나 편해지는데. 이게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의 현상. 이게 자연이잖아. 아주 고도의 자연이야. 인체는 자연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어. 세포가, 우리의 몸이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려면, 지금 자연이 우리한테 뭐를 줬는가를 보란 말이야. 20.98%라는 공기 중에 산소를 줬고, 대기압이라는 1기압 760mmHg라는 압력을 줬다. 예? 모든 생명체는 이걸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는데, 이 속, 공기 속에 들어있는 이 산소를 안에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가 뺐다 하도록 하면서 살아라고 지금 조화를 만들어 줬는데, 그 조화를 깨버리면 당연히 그 생명체는 병나고 탈나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깨달음이니, 부처니, 열반이니, 이거 논하지 말고, 일단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어떻게 살면 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먼저 아는 것이 수행의 핵심 아닌가? 내가 서두에
종교가 과학을 부정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종교가 과학을 부정하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불교가 과학을 부정해봐라 어찌 되겠노? 석가모니 깨달음에 대한 모든 내용 하나하나 모두 과학이야. 근데 불교는 과학이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거기다 무슨 물리를 갖다 들이댄다. 양자 역학이 어떻고, 응?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니까 나누어 다 쪼개는 거 없더라. 이런 공의 세계를 자꾸 얘기하는 그, 응? 과학, 불교를 과학을 그런 식으로 조명했다면 정말 착각이다. 불교는 과학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과학이 아니다. 물질을 짜게는 과학이 아니다 말이다. 자연과의 최첨,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과학이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세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찾아 들어가라. 그 과학 좋잖아 지금. 세포 원하는 게 뭡니다 딱 나와 있잖아. 이것을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포도당과 산소구나. 그래. 포도당은 입으로 들어가고 산소는 코로 들어간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세포한테 전달해주나? 그래, 피를 타고. 이게 지금 과학이 다 밝혀놨다. 단지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이거 못 키운다는 거다. 에? 이거 과학이지 못 키우고 있잖아, 흉부를. 또한, 과학이, 이거, 이 수건의 세포를 살리는데 어념을 못 두잖아, 과학이. 해서 깨달은 각자는 그 과학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인간들 의식으로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과학은 결국 인간들의 번뇌만 만들 뿐, 편리하지 않아도 인간은 원시 시대에 편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편리함 이고로 우리는 번뇌도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만능인 것 같지만 그 물질 만능 위에 번뇌도 만능이다. 그래서 과학은 번뇌를 만드는 지뢰밭이다. 응? 지혜가 담겨지지 않는 과학은 인간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만들지만 그 편리함 뒷면에는 번뇌도 따라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번뇌를, 의식을 평화롭게 만든다. 그 평화는 결국 세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갖춰줬기 때문에 세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의식이 언제 고도로 편안해지는가? 죽어있는 식량들이 다 살려서 얘들을 스스로 호흡을 하는데 일조를 했을 때 뇌는 고요해진다. 마음 가지고 마음 잡으려고 하지 마라. 절대 안 잡힌다. 오늘날 불교가 실패하는 이유, 마음 가지고 마음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의식이 생겨서 몸이 더 굳어들었다. 그렇게 몸이 굳어들으니까 세포들이 고통스럽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해서 절대 불교는 수행은 마음 가지고 마음만 지으려고 덤벼들면 실패한다. 세포를 먼저 안 다음 의식으로 세포를 신경을 조절할 때가 있고, 먼저 굳어있는 몸을 먼저 풀 때가 따로 있고, 의식으로 세포를 신경을 살려야 될 시기가 따로 있다. 이것을 삼각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서, 다시 말해 도구를 잘 알아서 어느 때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 다음 자연과의 조화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불국정토로 가는 길이다. 자, 이게 어떻게 이론으로 가능할까?
어떤 방법으로 일러줘야 되겠노? 석가모니가 이런 돈을 일러줬나? 역대 어떤 부처가 최강권 떡 던져놓고 이거 보고 배워라 하더라. 그래서 이 법이 전파되려면 나의 손으로 법을 전파하려고 해보지만 안 된다. 법의 전파는 반드시 제자들의 손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법이 전파됩니다. 난 그 시발점에 서 있을 뿐, 법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모두 그 제자들이 법을 전파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 지금은 초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토대 위해서 법을 보려고 하고, 과학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인간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을 부정하는 종교는 외면당한다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네? 서두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과학이 밑바탕 되지 않는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다. 과학이 깨달은 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깨달도록 많은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과학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과학이 깨달은 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 뻥튀기 하든 불가능하다. 그러나 깨달은 자를 입증할 수는 있다. 과학이. 어떤 각자가 세포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세포를 가졌다 하는 정도는 지금 과학으로도 충분하다. 피도 다를 것이고, 호르몬도 다를 것이고, 에? 흉부의 크기도 다를 것이고, 폐포도 다를 것이고, 의식도 다를 것이고, 누련도 다를 것이고, 이대 호흡량도 다를 것이고, 세포의 분열도 다를 것이고, 이목구비도 다를 것이고, 모든 면에서 일반 중생하고 다 다르다. 이 다른 점을 과학은 입증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입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만들지를 못한다. 나 이 육개 세울 수 있겠나? 과학이 이거 세우려면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안에 뭐 심어야 되겠지. 심으면 육개가 되나? 흉부를 키워야 된다니까 안에서 절사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되나? 부처는 팔이 길다 하시니까 팔을 길게 해서 마디 더 길게 하면 되는 거가? 성기같이 마음동성이 돼야 된다니까 꽃을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번데기같이 만들면 되나? 옥힘 내려야 된다니까 안에서 뭐 통 하나 넣어가지고 수술하면 되나? 무엇하나 과학이 완성된 인간을 만들 수 없잖아. 없지만 입증은, 증명은 할 수 있겠지. 이것을 내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과학이 특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는 과학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각자는 진리 그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난 내 것이 아니다. 단 그 진리를 얻는 방법을,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난 여러분한테 일러주는 것 뿐이다. 왜? 내가 거기를 걸어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과학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수행법,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듬성듬성 얘기한 듯 하지만, 법문한 듯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과학적 논리가 숨어서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헛듣지 말고 마음을 열고 아, 저 법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고 들으시고, 법문을 사석에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 그것을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아 그래 폐가 저런 거구나, 흉부가 커지니까 폐가 크고 폐가 크니까 폐가 크고
폐포 그러니까 사소 말 빠뜨린 거, 아, 이게 램 도구나. 이거 아니고. 그렇게 이론을 알면 뭐가 생겼을까? 뭐가 생길까? 법상 생겨.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면, 아, 이거 지금 여기서 뭔가 꾸르륵 소리가 나는데, 요거 버리고 나니까 호흡이 좀 깊어지네. 요거 호흡이 깊이 들어오니까 의식이 좀 변화가 좀 이상하네. 의식이 고요해지네. 이런 게 느끼거든. 이게 어떤 원리로 나의 의식이 이렇게 고요해지지?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호흡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요거 잘 모르겠거든. 그때 찾아서, 아, 선생님 어디 법문한 것 같은데 하고 딱 들으면, 아, 이래서 내 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런 거구나. 요렇게 알으라고 했지. 이거 줄줄줄줄 외우듯이 막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체득도 하지 않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에이고, 저거 법상만 잔뜩 들었구나. 이제 또 요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또 작금의 수행자도 한마디 해줘야지. 요 며칠 전에 질문자, 수행자 하나가 그 공부, 이론으로 공부 좀 했어. 앞에 법사한테. 육도 윤회에 대한 설명. 육도 윤회. 육도 윤회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육도 윤회를 과학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그 육도 윤회 얘기 많이 나오지. 이걸 과학으로 설명해 봐요. 나한테는 그냥 식은 주가 아니라 그냥 식은 물 먹기다. 그냥. 눈들이 아주 초롱초롱하네. 윤회가 무엇입니까? 윤회에 대한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은 유심자요, 무심자요? 예? 마음이 있으니까 윤회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윤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럼 무심자한테는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닌가, 이 사람들아. 윤회는 곧 유심자들이 일으키는 마음일 뿐이잖아. 전생, 후생, 현생, 이거 자꾸 그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미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응? 과거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이거 다 유심자예요, 무심자예요? 아, 그럼 그 마음 없애보면 되는 거잖아. 육도 윤회 그 이론으로 쭉 설명 천년만년 해보면 뭐라노? 결국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인 것을. 자, 저 삼천 대천 세계 그 다른 세상이 있다 그래. 천상이 있고 어떤 천상이 있고 다 이 안에 신들이 노는 곳이 있다. 치자. 어찌할 건데 그래 있어서. 구름 위에 어떤 신이, 그러니까 천동철 지도선이 똑같은 거야. 이? 별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해도 움직이는 그 위에서, 어? 절대적인 신이 하나 움직인다. 그거 어쩌라고? 나도 움직여봐라. 그 움직임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유심자야, 무심자야? 아, 그럼 그것도 마음의 문제였잖아. 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야. 인간 누가? 유심자가 무심자가? 그러면 진리가, 무심자가, 무심세계가 진리요, 유심세계가 진리야. 그럼 진리는 이끌어 신이? 없다잖아. 아, 이거 이 논쟁해봐라. 이거 반론하라고. 마음이 없는 것이 분명히 모든 인류는 마음이 없는 게 또는 저 마음이 있고 없거나 우리는 이제 불교니까 마음이 있고 없거나 대부분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데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꼭 있는 거라면 알지 없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 그 소리를 모르니까, 체험을 안 했으니까, 또 공부도 안 했으니까, 다 마음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어. 마음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는 토대에서는 절대 이게 유신론이 존재를 해. 변할 수가 없어. 그러나, 마음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유심과 무손이 갈린다는 것을, 구분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무심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가 무서워서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무심과 유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적어도 무심을 향해 가고자 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예? 마음 없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잖아. 그러니까 무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거 뭐라고 수행을 해? 예, 그래 그대로 살다가지. 무심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론이나마 알고 믿기에 그 무심을 향해서 가려고 좀 수행을 하는 거잖아. 지도를 받으러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빌었던 것이라,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그것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직설처럼 묻는 거잖아. 신을 만든 것이 인간이었다는 거를. 그럼 인간 중에 유심자가 만들었느냐 무심자가 만들었느냐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심자가 만들었다. 그러면 무심이 진리요 유심이 진리요 하고 물으니까 무심이 진리라고 했다. 그러면 유심자가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신은 진리가 아닌 거잖아. 육도 윤회 똑같은 얘기잖아. 육도 윤회를 왜 우리는 그토록 알고 싶어 하고, 응? 육도 윤회에서 아기 속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왜 그쪽으로 안 떨어지려고 하느냐? 왜 좋은 곳으로 자꾸 태어나려고 하느냐? 죽은 뒤에 좋은 곳, 나쁜 곳이 딱 정해졌고, 우리가 거기에 딱 정해져 있다면, 나 이건, 이 법문 난 못하지. 정말 내가 사기 치는 거야. 그지? 죽은 뒤에 갈 곳이 딱 정해졌다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후 세계에 딱 정해졌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죽은 뒤에 여러분이 갈 곳이, 인간이 갈 곳이 딱 정해졌나? 천당과 지옥으로. 응? 자신이 안 죽어봤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이런 대목에 딱 맞아들었을 때, 석가모니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해서 신이 있다는 사람한테, 신이 있다고 신만 그냥 내세운 사람한테는 신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신이 없다고 흥청흥청 멍청한 사람한테는 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 나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여러분한테? 천상 세계가 있고 죽은 뒤에 지옥 세계가 있다면, 정해졌다면, 여러분, 수정할 필요 없는 거야. 왜 칼조름은 그 상황만 지고 있는데, 그거 잘 빌어야지. 자, 그거 빌지 말고 그러면 착한 일만 하면 천상에 간다. 그러면 착한 일만 해. 지옥불로 떨어지기 쉬우면, 안 가려면, 살아있는 동안, 응? 착한 일만 잘 하면, 자비를 베풀면, 천상에 데려간다면, 계속 착한 일만 해.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가 안 맞지, 그지? 그러면 이 73억 중에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그럼 이제 지옥이라는 게 많은 데 있겠다. 그래서. 자비와 깨달음은 다른 것이다. 자비를 베풀어서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마라. 무심자가 부처가 되면 모든 행동이 자비 그 자체다. 자비를 베풀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절대 부처 될 수가 없다.
어때? 어떤 게 한수위고? 부처가 되면, 부처가 된 사람이 나오는 행동과 말은 모두 법이요, 모두 잡이다. 밥 먹고 똥 싸는 것 자체도 모두 잡이다. 근데 자비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유심자야, 무심자야? 근데 유심자가 자꾸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행하라. 네? 성경적으로 말하면 왼쪽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하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부처가 되겠다. 물론 부처가 되는데 선한 행동이 도움이 된다. 선한 행동은 바탕이 될 줄은 몰라도 그것이 부처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선도 알고 행하라. 응? 선은 자비는 그 자체가 부처가 아니다. 자비심을 내서 자비심을 내면 몸이 어찌 될까? 그럼 이 안에 하려면 악을 해야 돼요? 자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선한 행동을 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몸을 릴렉스 시켜라. 그건 자동으로 릴렉스 되게끔 되어 있어. 자비를 베풀면 몸은 릴렉스 되게끔 되어 있어. 누구를 용서하고 정오심을 풀면 몸은 이완이야. 뼛속 깊이 들어있는 근육까지 근막까지 이완됩니다. 그렇게 이완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 봐라, 과거 연결됐잖아. 자비를 베풀었더니 몸이 릴렉스 됐다. 몸이 릴렉스 되니까 흉부가 벌어졌다. 흉부가 벌어지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왔다. 에?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세포가 분열을 일으켰다. 결국 자비가 나의 세포를 분열시켰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몸이 다 릴렉스 열어가지고 세포가 재생이 다 됐다. 그러면 자비 베풀어도 내가 릴렉스 될까 안 될까? 또 막히나? 자비를 통하고 수행을 통하고 릴렉스를 통해서 토고 납친 호흡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맨 마지막 부처까지 탁 도달했다. 도달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 내 몸이 릴렉스 될까 안 될까? 자, 요 대목을 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바로 대목을 지고 하늘을 올라가는 산을 올라가느냐 이 말이다. 기 다 넘어온 사람은 이거 자비 베풀고 안 베풀고 의미가 있나? 그럼 행동 자체가 모두 자비 아니가? 이렇게 과학으로 풀면 될 거를. 자, 이렇게 오늘 그 이안과 경지, 수축과 평창. 나 하나 빠졌네. 행행막이 요렇게 벌러지는 거를 수축입니까? 평창입니까? 덜수 말 때 이렇게 벌러지는 거. 예? 이게 평창, 수축. 평창, 수축. 이 평창이 잘 되려면, 이 평창이 잘 되려면, 이게 뭉친 게 있으면 있는 것보다 뭉친 게 없어야 되겠지. 이 평창이 잘 되려면. 예? 여기에 뭔가 신경이 딱 죽어 있으면, 동시에 이렇게 쫙 벌려야 되는데, 이 반만 죽어 있고 반만 이렇게 벌리면, 평창이 안 되겠지. 예. 이 뭐냐, 이거를, 행경방은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데 반은 안 벌리고 반만 벌리면 평창하기가 힘들겠지. 신경이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벌려주면 평창이 잘 되고 수축 잘 되고 평창 수축 잘 되는데 이 평창이 잘 되려면 이 세포들이 신경이 다 살아 있어야 돼. 이 평창이 잘 되려면
여기 뭉치있는 생명들이 없이 다 살아있어야 돼. 응? 자, 팽창, 수축, 팽창, 수축, 이렇게 하잖아. 이 몸 전체가 지금 팽창, 수축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몸은 팽창, 수축, 팽창, 수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딱 주고 있으면 팽창, 수축이 어려워지지.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팽창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위가 어디 어딘지 점검을 해봐. 멀리 또 오므렸다가 어디 부위를 하고 있고 어느 부위를 안 하고 있는지. 아이고. 이 수축 팽창하고 있는 이 말이야. 모든 신경하고 얘하고 연결이 딱 되어버리면 얘는 의식이 고요해진다. 얘가 불안전하다 이 말은 여기 주고 들어오는 부위들이 신경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의식은 덜 끓는다. 고로 의식이 덜 끓는 자 몸이 경직된 자다. 그래서 이런 부처는 모습만 보고 바로 그 사람 밑바닥 의식까지 다 읽어낸다. 의식을 얘기했어요. 성품이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 고요한가 고요하지 못한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것까지 다 보고 앉았는데 아직 몸이 팔자 좀 적혀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고 뒤에 혹 이만큼 튀어나온 사람, 얼굴에 여름이 세포가 덧지덧지 붙어있는 사람, 턱이 이만큼 나온 사람, 여기 살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도라고 막 이러고 있으니,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수행 문화가. 절대, 각을 잃은 사람은, 부처님 삼집 이상을 그대로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 삼집 이상의 구축을 해야만이 부처가 아니라, 부처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거 되지 않았다면 자신 속이고 타인 속이고 자연계 법계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문을 들을 때 각자를 보는 방법이 그 각자를 보는 방법도 지혜로워야 돼. 그거 볼 수 있는 눈들이 대부분 없어요. 없다 보니 그저 경전 얘기 많이 하면 풀이 자라면 그런가 보다 하지. 실질적으로 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물으면 한마디도 못해. 지금 이런 얘기를 물으면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할 거다. 네?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면 되지. 어떻게 과학자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과학을 부정하면, 과학을 부정하는 종교는 버림받는다고 그랬잖아. 지금 버림받고 있잖아, 지금 봐라, 이거. 모든 종교들이 과학을 부정해봐라. 그게 다 드러나는 순간, 과학으로 입증 다 드러나는 순간, 그 종교가 살아남을 것 같나. 근데 불교는 과학이다. 근데 과학이라고 그랬더니, 이건 뭘까 물리학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응? 이리 쪼개고 조개 쪼개고 이러고 있는데 좀 내가 법문하는 중에 과학하는 게 있나? 모두 과학이었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과학으로 조명시키는 거, 역경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과학 불교다. 자, 법문 마칩니다.